잠깐 나와. 왜? 한민수 씨 부모님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괴물들이라고 했었지?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내가 그랬어? 뭐? 원래 아들 가진 부모들이 며느리감 찾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었던 것 같아. 한민수 씨가 그러는데 부모님이 보현이 존재를 아신대. 손녀 찾겠다고 그러는 걸 간신히 막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 당연히 찾고 싶겠지. 8년 동안 존재도 모르고 있던 친손녀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현이 존재를 알면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디로든 떠나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 내가 독심술사니?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아? 물론 놀라긴 하셨겠지만 피가 끌렸나 보지. 나처럼. 뭐? 어쩌면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네가 뺏은 건 아닌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보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려고. 솔직히 너보단 내가 보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애를 세상에 있게 한 건 나잖아. 뭐? 야, 주선!